몸도 아파야 되고 자식들도 힘들어야 되고 돈도 나가야 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1년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쪽방하는 드림 던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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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됐다! 돈 받아라! 이번에는요, 내년 상반기 띠별 운세 중에 양띠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나이대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, 31세 되시는 신미생 양띠입니다. 자, 빌고 오자고. 아휴, 주머니, 우리 양띠분들 내년에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자, 서른 하나 요 신미생 이분들은 2020년도에는 자, 아유, 그냥 물 흘려다 같이 이제 온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나쁘고 좋고를 좀 떠나서 조금 순탄하게 온 것 같은데 서른 하나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동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동, 있는 자리에서 이동이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있는 자리에서 승진운이 많이 늘 것 같고 그리고 또 직장에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시험 욕심이 좀 많더라고. 공부한 사람이나 있습니다. 그래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또 시험이 또 이렇게 걸린 부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주부였다 그러면 내가 좀 미래 볼까 하면서 슬슬 이제 엉덩이 뜨는 격이거든.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021년도에 가면 자 내가 움직이려고 뜨는 거니까 금전운이 좀 풀리겠죠. 아, 예. 움직여야 돈이 생기죠. 그럼요. 이제 풀리면서 상반기가 지나면은 저기 중하반기부터는 내년 소에선 2021년도에는 저기 좋습니다. 금전운이 괜찮아요. 움직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그럼요. 신년운세는 꼭 봅시다. 그렇죠. 예, 예. 자,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43세 김희생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성격이 급해요. 2020년도에는 힘들었을 거예요. 이게 금전적으로 해서는 크게 능력이 다 있어서 이분들은. 능력이 다 좋으신 분들, 네. 직장에서 능력 있고 자영업 하신 분들 능력 있고 전문직 공무원 다 능력이 있으신데 인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인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둘러보고 챙겨보고 합시다. 투자하지 마시고 믿어서 뭐 문서에 뭐 사인하지 마시고 좋다고 하면 또 귀가 또 얇아. 귀 얇은 것도 조금 닫으시고 그러니까 금전운은 이분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재물복은 타고났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딴 데만 돈만 안 세면 이제 체지 많으면 돼. 뻘쭘거리면 안 하면 돼. 요것만 안 하면 돼. 그냥 귀 딱 얇은 거 딱 닫아. 네. 코로나라서 힘드니까 사람들이 돈 안 쓸 거라 생각하지. 아니라니까. 더 굴리려고 그래. 주식이 잘 될 거예요. 왜냐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투자로 세하고 돈 뿌리려고 한단 말이지. 그것만 조심합시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55세 정미세. 55세 정미세 이분들은 자, 첫째도 건강 부분 조심하셔야지만 돈이 안 나간다 소리는 건강 검진을 꼭 받아봅시다.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뭐 자영업자 사업 기운이 많이 가시는 분들이고 공무원 전문직이라 그래도 저기 뭐 능력이 다 좋으신 분들 머리가 다 똑똑하셔요. 수단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거에도 나는 잘해 나가 자신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. 욕심이 많은 거를 조금 내려놓읍시다.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해당이 될 것 같아. 투자 투기운. 벌리는 거 좋아해. 따지고 특히 남자분들 조심합시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건강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안 돼도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야 돼. 그리고 또 바람기도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바람기 조심하시고 여자분들도 해당이 돼요. 자, 여자 남자들은 바람기를 조심합시다. 그렇죠. 예. 내년에 들어오는 이성에 대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보면 됩니다. 그럼요. 네. 예. 자, 마지막입니다. 67세 되시는 을미생입니다. 을미생 이분들은 작년에 2020년도에 보면은 거의 해당이 다 되었어. 몸도 아파야 되고 자식들도 힘들어야 되고
돈도 나가야 되고, 아유, 나는 왜 이렇게 또 살아야 되나 들어오고, 이게 또 무신생하고 좀 비슷하네, 53세. 이분들이 조금 66세, 이분들이 조금 2020년도에 힘들었어요. 그래서 67세로 딱 2021년대로 가면, 자, 막혔던 부분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격이거든. 그래서 이분들은, 아, 2020년도에는 빨리 왜 이렇게 답답함이 가지? 이렇게 나지만은 네. 67세가 딱 되는 순간에서는 하나하나 하나씩 풀려가요. 몸도 아픈 게 좀 나아질 것이고, 자식들로 인해서 좀 고민이 있었다면 하나씩 풀려가는 격이고, 금전도 마찬가지로 나갔던 게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고, 이제는 안정을 좀 찾는 수가 들어와요. 그래서 정신적인 거, 신경적인 거, 신경성,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잠을 못 잔다는 게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, 그게 하나하나 하나씩 좋아지는 격인데, 자,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, 자,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 치맥기. 요거 조심합시다. 그래서 너무 직성이 세고 고집이 세다 보면은, 이게 화라는 게 있어. 내 안에 화. 이게 화병. 두 글자로 딱 때리면 화병이거든. 화병을 잘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, 내 스스로 잘 쉬 하면서, 이렇게 물 많이 먹어. 다 필요 없어. 나도 막 하나 때는 막 하면서도 물을 쫙 먹으니까 안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물 좀 많이 먹고 67세 2021년도에는 좀 안정을 찾는 격이니까 힘냅시다. 네, 2020년도 너무 다들 힘드셨는데 그러네요. 좋은 기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